네, 꿀팁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맞대결,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콘텐츠가 어느덧 중반을 좀 흐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도 또 힘을 받고 이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오늘 사우스햄튼 맞대결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을 바라면서 이 컨텐츠의 더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면서 라인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는 크리스 카바나 주심이 관전하겠고요. 손흥민 선수가 역시나 선발 출전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리송 노야, 크리스탄 로메로, 다빈슨 산체스, 벤드에비스, 세리올 레길론, 피에르 에미,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크루, 루카스 모라, 헤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이적생 벤탄크루가 오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가집니다. 또 많은 팬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오늘의 맞대결,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트 골키퍼, 발렌티노, 리브라멘토, 얀 베드라네크, 모하메드 살리스, 카이로 커피터스, 스튜어트 암스트롱,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오리올 로메우, 레이선 레드몬드, 체 아담스, 아담 암스트롱이 핫슨 위틀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사우스햄튼의 토트넘의 맞대결, 최근 5경기의 맞대결의 3승 2무, 토트넘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좋은 경기 흐름을 보여줬던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토트넘인데, 과연 이 좋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토트넘의 최근 5경기 3승 2패, 모두 첼시에게 패배했고, 나머지 경기는 승리를 거뒀고요. 사우스햄튼 5경기 3승 1무 1패, 네, FA컵 2경기가 있었습니다. 챔스컵 진입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 현재 7위고요. 또 안정권, 중위권 장착이 필요한 사우스햄튼의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사우스햄튼입니다. 네, 사우스햄튼이 이제 오른쪽에서 공을 끌고 가면서 암스트롱이 뒤쪽으로 리브라멘토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후이비에레가 걷어냈고요. 헤리케인이 가슴으로 떨구면서 모라에게 연결,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어우, 모라가 속도를 붙이면서 앞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라 앞에는 수비가 없는데요. 모라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와우,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던 루카스 모라인데요. 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루카스 모우라. 전반전 초반에 이 득점을 대량 득점 또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 이번에는 역스 암스트롱이 밀려 넣어줬고요. 하지만 몸싸움으로 이겨내면서 걷어냈습니다. 가슴으로 떨구면서 안쪽으로 모우라가 뒤쪽에 호이비에르, 벤탄크루, 손흥민의 슈팅,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키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작전 지시하면서 짧게 연결했는데요. 레길런 이번에 뒤쪽으로 연결, 벤데이비스 안쪽으로 호이비에르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까지. 프레이저 포스터도 오늘 좋은 흐름, 컨디션이 약 12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토트넘의 맹공을 저지하고 있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33살의 좀 베테랑 골키퍼. 손흥민 선수가 또 왼발로 하는 슈팅이 좀 빨리 슈점 이어갔었는데 막아냈고요. 이번에 감각 있는 패스로 연결을 하면서 이어갔지만 공격을 끊어냈고요. 토트넘이 역습하는 과정, 이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맞대결,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 전반전은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 초반에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결정적인 기회, 그리고 이후에 선수들의 토트넘 선수들의 맹공이 펼쳐졌지만 프레이저 포스터의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후반전에는 과연 토트넘이 또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또 이에 맞선 사우스햄튼은 어떤 역습의 모습을 펼쳐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 양팀의 진영을 바꿔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레드먼드 수비를 끌고 나오는 과정 걷어냈습니다. 네,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나오고 쿨로세스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사우스햄튼도 레드먼 선수가 나오고 모하메드 엘리오누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몸놀림을 보여줬던 레드먼 선수가 일찍 교체됐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클루셉스키 수비수를 모으고 뒤쪽으로 연결해 메슨그레 안쪽으로 붙여서 헤디로 들어 손흥민 슈트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1대0 앞서가는 토트넘 베이징 올림픽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답답했던 한국의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골을 기록하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골만 봐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좀 치유받는 손흥민의 멋있는 골. 1대0으로 앞서가면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 조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토트넘 좀 계속 좋은 움직임,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레그런이 박스 안쪽에서 해리케인이 공간을 만들면서 슈팅을 기록했지만 프레이저 포스터 정면에 향하는 슈팅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연결, 에메리송드웰 끌고 가면서 직선적인 움직임 한번 접어세우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줬습니다. 클루셉스키 뒤쪽으로 호이비엘의 슈팅 막아내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입니다. 한 골을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는 토트넘. 80분에 벤탄쿠르 선수가 나오고 해리 윅스 선수가 투입됐고요. 사우스햄튼은 암스트롱 선수가 나오고 셰인 롱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엔 사우스햄튼의 반격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붙여줍니다. 슈팅 기록했지만 벗어나는 아담스의 슈팅. 위그로리스 골키퍼 오랜만에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 토트넘의 좀 수비진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슈팅을 많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손흥민 가슴으로 떨구면서 왼쪽으로 레길런에게 연결. 레길런 안쪽을 바라보면서 붙여줍니다. 헤딩 그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을 기록하는 호이벨. 플루세스키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준 볼을 호이벨이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우 정말 환호하는 관중들과 함께 카메라도 조금 흔들리면서 FIFA 22가 또 이 현장감을 살리는 디테일까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달려들어오는 호이비에리를 보면서 크루세스키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줬고요. 호이비에리 선수는 그 떨궈지는 공의 방향을 맞추면서 왼발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2대1 앞서가는 토트넘. 오늘 경기 승점 3점에 조금 더 다가선 토트넘. 사우스햄튼은 조금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오늘 경기를 많이 끌려갔는데요.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진 가운데 약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뒤쪽으로 빼주는 과정. 포스트 골키퍼가 길게 연결했습니다. 헤딩으로 끊어냈고요. 네이트 주심에 1순위 올렸습니다. 피파 21회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오늘 골도 기록을 했고요. 또 호이비에르 선수는 계속해서 이번 시즌 안정적인 활약을 펼쳐주면서 오늘 골까지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증명했던 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를 통해 이상 베이징 올림픽으로 답답했던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뻥 뚫리게 했던 손흥민 선수의 슈팅까지 여러분들 함께 즐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